꺼주면 되죠, 꺼주면. 네. 매빅3 유저 까미필님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매빅3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 매빅3의 장점은 이 화질이죠. 오. 이 카메라의 화질과 이 색감은 어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. 그 조종기가 비싼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카메라도 하세블러드 포스워드잖아요.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죠. 매빅3를 산 거를 후회하진 않나요? 네,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. 너무 만족스럽습니다, 저는. 만약 매빅3를 안 샀다면은 다른 거 뭘 샀을 것 같아요? 미니3를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미니3요? 예, 미니3하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처음에 살 때 미니3를 살까 아니면 매빅을 살까 했는데 카메라에 제가 더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에 찍혔죠. 카메라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시군요. 네. 그러면은 이번에는 매빅3의 단점 있나요? 아직까지는 단점을 못 찾았어요, 제가. 전 지금도 만족스러워요. 비싸잖아요. 비싸긴 한데. 조종기가 100만 원이 넘어. 조종기는 약간 느낌. 님 요거. 아,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가평에 있는 자라섬입니다. 지금 날리시는 게 뭐죠? DJI 아바타입니다. 아바타의 장점을 얘기해 주십시오. 컴팩트하고 단단하다. 그러니까 충돌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. 그리고 실내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바타 날리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아바타 FPV는 한 6-7개월 된 것 같아요. 6-7개월? 네. 그동안 몇 번 추락하셨습니까? 수리 보낸 건 두 번. 그리고 그냥 충돌은 셀 수가 없어요? 네. 그러면은 아바타의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? 일단 기체가 가볍기 때문에 빨리 날 수가 없고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. 제대로 못 날리는 거예요? 바람 많이 부는 날은?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 비행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겠죠? 그렇군요. 네.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아바타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? 무조건 강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건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마이크요. 사용하시는 기종은 어떤 건가요? DJI 미니 2입니다. 미니 2. 네.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여름부터 한 7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. 7월? 네. 그러면 올해 안 됐네요? 네, 올해 안 됐어요. 미니 2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뒤늦게 사신 이유는 뭐죠? 드론을 뒤늦게 알았으니까요. 미니2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? 장점은요, 일단 여기 들어가요. 여기에
배터리랑 조종기랑 드론이 다 들어가요. 그래서 따로 가방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. 어? 조종기 신호 간섭. 휴대성에 장점이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. 네.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비행해 보셨나요? 저는 한 800m까지 갔던 것 같아요. 높이는 120? 지금 계속 조종기 신호가 잡드네요. 그래요? 지금 여기 같이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엄지손가락 두 개로 조종하시네요. 네. DJI 미니2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이 단점이, 그러니까 오늘 처음 느꼈는데, 네. 얘가 조종기를 지금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. 네. 이게 오늘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. 영하 한 15도 되는 것 같은데. 드론이랑 조종기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요. 핸드폰 네. 배터리가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자꾸 연결이 끊겨요. 아. 얘 자체에서 지금 온도가 너무 낮다고 충전이 안 된다고 드론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 문제로. 그걸 오늘 알았어요. 이 휴대폰을 연결하는 조종기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. 네, 지금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에어2도 똑같은 거 쓰지 않나요, 조종기? 네, 그럴 겁니다. 네. 지금 미니3까지 나온 입장에서 미니2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드리는데 드론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은 미니2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미니3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미니3를 네, 추천합니까? 왜냐면은 이게 드론이 입문이라고 해서 저렴한 거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. 입문일수록 사실 조금 비싼 거 쓰는 게 센서가 다 피해주니까 그렇군요. 네,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니3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자, 결론은 미니2를 조종하면서 미니3한테 마음이 가 있는 곧장실님이었습니다. 아니에요. 미니2 아, 내 드론 들으면 너무 이제 속상하다. 얘 이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돌아와. 네 명의 비행이 끝났습니다. 오늘도 즐거웠습니다. 매번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누구 거예요? 가는 길에 고양이를 짱 싫어하시는 분께서 커피를 사주셨습니다. 그런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. 가져도 될까? 어이구야. 그냥 가만히 있어. 사실 고양이를 무지 좋아하고 계십니다. 23.5초 남았어. 23. 가는 길이 제법 머네요. 뭐 여기에서 그냥 찍으면 안 될까? 엄청 좋은 곳인데요. 여기도 물안개꼈어요. 멀리 나와서 그런지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. 알았다. 설날 전에 매우 추운 날씨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안 되면 어디서 가라고 하지 마세요.
눈 밟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오.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아,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녹화하고 있어요. 거북이 될까요? 같이 비행하다 보면 추락은 자주 있습니다. 어? 뒤집었다. 어, 시동. 노멀 모드에서 무적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? 무적이죠, 지금도 무적이죠. 오오오! 살아났어! 야, 주스로 안 가도 돼. 거북이 모드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. 어, 배터리 리턴 톰 됐어요?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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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춤 버튼 리턴 톰 됐으면 오케이 오케이. 나뭇가지 걸릴 것 같아. 온다 온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온다 온다.